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이고요. 모라니님, 안녕하세요. 레몬 7,760원에 레몬. 11%를 들고 있습니다. 유상 증자를 한다는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요즘엔 받는 게 좋은 건지 또 주가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단 꼭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많이 보내주셨네요. 내려왔네요. 와, 차트를 보게 되니까요. 일단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려왔네요. 오늘 일단 3% 때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전에 일단 너무 3,000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또 유증을 받는 게 좋은 건지도 또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전망까지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이게 코로나 때 있잖아요.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마스크, 복합선 나노 소재를 해서 마스크 관련된 쾌적함도 만들어져 해서 하고 뭐 하는데 이제 실제로 수익을 별로 못 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면 20년도 볼게 한번 보면 수익을 20년도 160억 내 21년도는 135일에 적자를 냈고 영업 적자를 매출 20년대 잠깐 좋았다가 마스크 관련된 좋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좋은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죠. 경쟁이 네. 심해지면서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때 왜냐하면 2020년도 코로나가 왔을 때 유통업자들도 마스크만 해가지고 한 10억씩 벌었거든요. 맞아요. 단기에 그죠.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가 전혀 관련된 아직 않는 회사도 마스크를 막 만든다고 끼어들고 그러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리로 내려가 더 빠졌어요. 뭐 평상시보다. 그럼 이거 순식간에 진입 장벽이 없는 거죠. 마스크 만드는 거. 누구나 돈 많이 써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금방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니까. 돈 있고 경쟁 있는 빨리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이제 심각히 적자가 오히려 발생된 거죠. 1분기도 이제 적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좋은 일이 있을 뭐 어떻게 해서 방법이 있을까? 회사 구조적으로 바꿔서 그런데 정자를 해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시세 판단을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경영진이 계속 뭔가 해서 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적자하면서.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늘 이제 보고 주식 이렇게 잠깐 올라요. 아마 여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죠? 이제 올해 6월 달이나 잠깐 뭐 관련된 오비맥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하면 회사는 적자 기업인데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거를 내가 사야지. 그러면 사면 구조적으로 기업을 일단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미래에 실적이 확실하게 뭔가 나올 수 있든지 새로운 사업하면 그게 정말 가능한지 그게 중요하죠. 이런 거 계속 봐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가격이 저 위에가 13,000 갔다 내려왔으니까 7,000 반타작 됐네. 아 싸다. 그때도 이런 게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거죠. 그죠? 말 그대로 돈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유상증자는 뭐 만약에 참여한다면 바로 시세가 잘하면 바로 나오기 바라겠고 저는 뭐 그냥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져요. 지금 매도했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뭐 100% 갈 수 있는 주식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몬에 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손실이 크시지만 조금 마음 굳게 먹으시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